아이 키우긴 좋은 보령에서 얼른 결혼해서 예쁜 애 낳고 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근데 아이 데리고는 도서관 이용이 불편하겠지? 난 사람의 생각을 읽는 능력이 있지. 아휴, 저런. 내가 보령 생활을 미리 도와줘야겠다. 어머니. 제가 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나 어머니 아닌데.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보령 씨는 보령 시립도서관 정회원 중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예비맘, 임산부, 위취학 아동자녀 양육자에게 필요한 도서 자료를 무료로 택배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요. 우와, 아이 키우기 좋은 혁신행정이 대단한데요. 그런데 저는 회원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령시 중앙도서관, 죽정도서관, 국립작은도서관에 방문해 회원 가입 후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신분증, 산모수첩, 자녀 양육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서식을 작성한 후에 산모수첩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팩스로 보내서 임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추후에 원본을 제출해서 정식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회원가입은 숙지했고, 그럼 궁금한 질문 하나 더.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보령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고 자료 검색에서 대여하고 싶은 책을 선택,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합니다. 신청 이후 해당 도서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도서를 포장하여 택배를 발송하게 됩니다. 아! 택배비는 무료예요. 우야호! 그럼 반납은 어떻게 하나요? 보령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반납을 신청하면 해당 도서관은 택배사에 연락하여 수거를 요청하게 되고 택배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수거해 해당 도서관에 반납하게 됩니다. 감동 서비스, 감동 보령시. 역시 혁신행정 보령특별시. 아, 참고로 보령 시립도서관 정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섬김 책배달 서비스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또 다른 서비스는 없나요? 물론 있죠. 바로 책꾸러미 택배 서비스. 책꾸러미 택배 서비스? 네. 영유아들이 책과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해요. 0세에서 18개월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19개월에서 35개월을 위한 플러스, 36개월에서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기본 구성품으로 그림책 2권, 가방, 가이드북이 지원되고 연령별로 북스타트는 손수건, 플러스는 스케치북과 크레용, 보물상자는 판퍼즐이 추가되어 발송됩니다. 아! 신청 방법은 죽정도서관 방문 또는 보령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되고요. 출생신고 시 북스타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신청서 제출 시에는 보령시립도서관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설마, 혹시 또 뭔가 있나요? 한 가지 더! 제2회 보령시 독서마라톤이 진행 중인데요. 독서 페이지 한쪽당 2m로 환산해 경주 거리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코스는 3000m 단거리, 5km 코스, 10km 코스, 하프 코스, 풀 코스, 유아 코스, 독서 노트 코스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령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독서 마라톤 대회 코너를 참고하세요. 우와, 보령시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보령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독서와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해서라면 항상 진심을 다하거든요. 하하하. 그럼 전 다음 택배 전달하러 이만!